안녕하십니까. 당구를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당구 쉽고 재밌게 치자 야매당구 장인정 프로입니다. 오늘 공부할 배치는 이런 배치입니다. 자, 이런 배치예요. 노란 공이 수구고요. 일적구를 흰 공으로 선택해서 앞돌리기 대회전을 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 반갑죠. 어? 이거 쫑프로가 알려줬어. 원쿠션 포인트가 두 번째 칸이면 투쿠션 포인트는 세 번째 칸을 향해서, 세 번째 칸이면 네 번째 칸을 향해서, 첫 번째 칸이면 두 번째 칸을 향해서 가주면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서 치게 되면 키스가 날 겁니다. 보세요. 자, 키스가 났죠. 이런 경우를 상당히 많이 겪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킨 거고요. 다시 한번 배치를 놔두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 배치의 키포인트는 흰 공이 얇게 맞아서 단 쿠션을 때리면 키스가 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두께가 조금만 더 두꺼워서 잔 쿠션부터 맞았다. 그러면 키스가 없는 겁니다. 그죠? 이런 배치가 섰을 때 내가 너무 얇은 두께로 치면은 흰 공이 잔 쿠션을 맞고 빨간 공을 때릴 수가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항상 해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쉽게 흰 공을 두껍게 맞추면서도 내가 원하는 경로로 갈 수가 있느냐, 회전을 평소보다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7시 3팁을 노리고요. 회전을 거의, 좌우 회전을 거의 안 주는 거죠. 그 상태에서 살짝 두꺼운 두께로 때려주면 일적구가 빨간 공을 때리는 불상사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원쿠션 포인트가 세 번째 칸 언저리니까 내 공이 네 번째 칸으로 오면 되겠다 까지만 생각하고서 이렇게 치면은 빨간 공을 때린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배치에 있을 때 내가 원쿠션, 투쿠션 부근을 설정하는 것 뿐만 아니라 내 두께가 너무 얇으면 일적구가 이적구를 때릴 수가 있겠구나 생각을 하시고 살짝 평소보다 더 두꺼운 두께, 그리고 회전을 빼면서 보정을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렇게 쳐줘야만 일적구가 빨간 공을 때려서 맞는지 안 맞는지 보기도 전에 그냥 흰공 끝나버리는 그런 경우를 방지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너무 얇은 두께로 이렇게 치면은 빨간 공을 때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배치가 쓰면 당점을 많이 빼고 조금 두꺼운 두께로 쳐야 되는구나. 자,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흰 공.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구 쉽고 재밌게 치자 야매당구장인 쫑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